파라솔이 있는 데가 난전시장입니다. 8월 6일 일요일 10시 35분 정확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꽃게가 8월 22일인가 이달 22일인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좀 이렇게 시장이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아직은 금어기라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제 준비하는 거네. 지금 10시 반인데 이제 준비하시고. 예, 소라요. 여기 붕장어 안 하고. 장어는 지금 어떻게 해요, 가격? 25,000원. 다 이거 손질 배 따개주고 이런 거 포함했습니다. 이거 굵기 굉장히 좋네요. 이런 거 구워먹기 사이즈. 예, 여기 다 가격들 이렇게 써놓으시고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 낭태 이렇게 있고. 이런 거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한 사람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예, 낭태. 예, 지금 없는 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지금 꽃게 금어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달 22일인가 아마 꽃게 금어기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2만원에서 3만원, 뭐 큰 거는 5만원도 있고 그런 것 같네요. 소라 진짜 시장이 지금 이래 없어요.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금어기라 그렇습니다. 한여름이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 지금 이 돌게 박하지 이런 건 어떻게 가요? 만원. 만원. 예, 이거 키로의 얘기예요. 예,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 한 번 손님으로다가 맞아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 앞으로 좋아지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한 번 든 습관은 그게 안 돼요. 제가 노량진 시장을 거의 매일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쪽에 그 실망을 좀 하는 게, 막 어제 같은 경우 오징어 같은 거 막 팔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와서는 막 비싸게 받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소래포구 뭐 비싸다 싸다 그러는데, 전어 여기만큼 싼 데 없어요. 여기 이거 다 손질해주는 가격이에요. 전어가고 있는데, 여름 전어인데 굉장히 굵어요. 지금 15,000원. 이거 다 해 썰어주는 가격이에요. 이제 전어도 나오는데, 전어 10,000원 저렇게 썰어놓은 것처럼 네. 여기 또 모든 회 썰어놓은 것도 저렇게 10,000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데는 오시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런 데 한번 드시면 좋잖아요. 여기 88번이네. 88 유진수산. 요런데 저 직접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산한데 15,000원이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네요. 10마리 10마리 10,000원. 키로에 15,000원. 요새 전어 맛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여기 전어들 요렇게 있나요? 이쪽에 오징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상당히 키로에 17,000원이에요? 마리에 상당히 큰 거. 거의 최고급인데요 이거? 이 사이즈면 산오징어. 팔오징어는 사실 노량진 이런 데는 잘 없는데, 또 15,000원. 예, 그렇게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쪽에도 오징어 사는 거 이렇게 있네요. 예, 오징어 뭐 비싼 거, 이거 사는 거는 비싼 거 알아요. 죽은 것도 비싼데 뭐. 예, 오징어가 올해 한 3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평년 대비. 예, 그래서 비쌉니다. 여기 뭐 다른 건 다 이거 강도다리 있고 여기 있네. 요것도 다 같은 거 아니에요? 17,000원, 18,000원 이래 하는 거. 예, 같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오시면, 여기는 골목 제가 비춰드릴게요. 번호. 여기는 요 번호 보시면 돼요. 여기가 114번이고, 좀 전에 때는 바로 맞은편에 166번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전어들 이렇게 있네. 저는 여기는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전어를 소개할 것 같아요. 여긴 전어. 지금이 전어가 많이 나왔어요. 여, 전부 전어들 많이 있네요. 전어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 전어하고 여긴 또 회 전문 이렇게 떠들죠. 등만 나오시니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 파는데, 이런 건 사다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 초장 같은 거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또 할머니 보지 마세요. 여기 벽적 할머니네. 여기 159번 같아요. 요 골목. 전어, 지금은 전어 제가 소개하겠네, 여기는. 여기, 이래, 가시고. 예, 여기 이제 장사 안 하시는 데도 많이 있고, 제가 다니던 골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와서, 진짜 손님들이 별로 없긴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 하고 완전히 뭐 팔뚝만 안 하고 이래 있네. 붕창호 이런 건 키로에 어떻게 해요? 35,000원. 키로에 그렇죠. 예. 새꼬시는 3만 원. 아, 저 작은 거. 와, 진짜 크다 저거. 이건 키로 얼마나 나가요? 이건 1키로 500 정도요. 정말 굵어요. 1키로 500짜리. 저거 35,000원 키로에. 이게 안하고라고 하는 그 붕장어입니다, 이게. 요런 거는 그냥 낚시 가서 근해에서는 안 잡히고, 좀 깊은 데 가서 주나기나 요런 거를 잡히고, 이건 뭐, 뭐로 잡았는지 모르겠냐. 아마 낚시일 거야. 예,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전어들 요래 쭉 있고요. 한 번씩 오는, 안녕하세요. 예, 여기 만선 한 번씩 오는 요 만선, 여기. 또 그렇네요. 오늘도 뭐, 가격 변했어요? 15,000원. 예. 오늘도 15,000원. 저도 여기서 사면 똑같이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저 이렇게 그냥 얻어가가지고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갔는데, 오늘도 1kg 사가려고 여기 15,000원에, 예. 지금 요거는 저겁니다. 1kg 넘게 저한테는, 저도 돈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정도는 더 주셨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마리 더 주셨습니까? 네, 넘어지. 예. 그렇게 주시, 여기, 그냥 구멍 뚫린 거예요. 이거 뭐, 저기, 바가지에 물이 있니, 없니,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살아있는 거. 1kg 저 포도가 있 거예요. 맛있게 먹었고, 이 전어는 소래가 가장 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량진 여기는 아직 전어도 없고요. 요거, 그냥 먼저도 같이 포도 갖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서 한번 요거만, 지금 손님이 없게 두 분이 이렇게 하니까 잠깐 하고요. 어디 가서 이거 전어, 이렇게 해 드실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전철 타고 가야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얼음 이렇게 넣어갖고 가져가면은 얼음 다 안 녹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여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전어 좀 있으면 이거보다 싸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새 갔다가 드세요. 작년에 노량진에서 도매금으로, 이거 손질해 주는 게 아니고 경매금으로 3만 원 넘은 적도 많이 있어요. 키로에.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좀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한번 했는데 굉장히 좀 실망한 적이 있어요. 이제 입고에서 좀. 예,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이 뼈가 같은 사이즈라도 지금 여름 지금이 더 약 부드러울 때입니다. 뼈 자체가. 이 가을이 되면서 전어 뼈가 더 강해져요. 그래. 지금은 요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지금 요렇게 해서 그냥 포 하는 거죠. 사실 새꼬시로 저 한 몇 마리만 해주시겠어요? 네. 예, 새꼬시 한 번. 예. 저는 원래 새꼬시를 좋아해요. 아, 예, 나머지 새꼬시로 해주세요. 새꼬시는 그냥 뼈채 하는 거를 그렇게 하죠. 당연히 아는 거지만은 가끔 새꼬시라는 어종이 따로 있는 거로다가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이렇게 그냥 주저리 하는 겁니다. 가면서 저 새꼬시 하는 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네리 같다. 예. 새꼬시 같은 거, 요런 데다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굉장히 일정하게 쫙 이래 나와요. 이게 넣기 따라서. 예. 그래가지고 물기 이렇게 딱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은 맛있어요. 여기 오셔서 한번 이렇게 가져가세요. 네.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참 아주 일정해요, 여기. 그럼 요거는 이제 포뜬 거고요. 저 몇 마리는 새꼬시래갖고 뼈채 그냥 했어요. 근데 요즘이 뼈가 약할 때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전어. 제가 설명하는 게 혹시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네, 양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여기에 다 안 들어가요? 예, 보세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때까지 뿌리시는구나. 된장으로 같으면 아시죠? 예? 된장. 된장? 된장으로 먹어야 된장으로 먹어야 제맛이나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된장은 없으시잖아. 여기 집에 된장이 있잖아요. 쌈장. 쌈장. 아, 쌈장으로 더 먹는 게 더 맛있답니다. 그것도 마늘 다져놓고. 예. 참기름 좀 뿌려놓으면 좀 여기 지금은 초장 먼저 주신 것도 굉장히 좋던데, 그것도. 왜냐하면 와사비까지 같이 이렇게 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된장이 더 맛있어. 다음에 된장도 같이 먹어볼게요. 내가. 예. 된장하고 깻잎하고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예, 아, 깻잎하고? 예, 그럴게요. 신김치, 신김치 싸먹어. 아, 그렇게 해주시구나. 포장하는 거 제가 일부러 훈련상으로 이렇게 해, 담는 겁니다. 한번 이거 보시라고. 전어는 여기 와서 드시면 돼요. 요래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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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가져가면 그래 안 녹아요. 예. 얼음 위에다 하나 얹은 거예요. 팩이요. 예. 저도 지금 2만원 드리고 5천원 받은 거예요.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한 번씩 그 뭐 있어 이거 뭐 하고서 올려주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얘는 그 종합 어시장이에요. 거의 전통어시장이 아니고 종합어시장 장소가 다릅니다. 여기도 한결같이 지금 손님 없어요. 지금은 시즌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즌 자체가 예 시즌 자체가 그런 거지 무슨 그 다음에 8월 22일인가부터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은 좀 더 꽃게가 나오기 시작하면 좀 시장이 더 활성화되겠죠? 지금은 없습니다. 금목이.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꾸,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새 이거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맞는 얘기가 아니죠. 네, 여기 나가서 봐야 되겠네요.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 여기는 전통 어시장하고 다른 곳입니다. 아, 좀 전에 지나온 곳이 여기입니다.